갈기를 더욱더 예쁘게 꾸며주는 꽃 메리골드 꽃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상스 스튜디오 남상입니다. 모든 꽃은 거의 동그랗죠. 먼저 동그란 원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밑에 줄기와 잎사귀도 그려줍니다. 대충대충 그려주면 됩니다. 메리골드 꽃은 가운데 꽃잎들이 촘촘히 말려져 있기 때문에 그 포인트를 잘 살려주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메리골드 꽃의 잎을 보면 가장자리가 노랗고 가운데 부분이 붉은 그런 색감입니다. 그런 특징적인 부분을 잘 살려서 스케치를 해줍니다. 자, 이제 꽃잎을 색칠 해줄 차례입니다. 하나하나 색칠 해주면 나도 모르게 완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물론 색칠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꽃잎의 가장자리 그 노란 부분을 최대한 잘 살려서 표현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메리골드만의 특징을 더 살릴 수 있겠죠. 어느 정도 색감이 올라갔으면 이제 잎사귀를 스케치해 줍니다. 얇고 길게 뻗은 잎사귀가 특징이죠. 그 특징을 잘 살려서 스케치를 해줍니다. 자, 이제 다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정리를 해주면서 꽃에 모아지는 부분 혹은 떨어지는 그림자 부분 그런 부분을 좀 더 강하게 포인트를 잡아서 스케치를 마저 해줍니다. 뒤에 있는 꽃들은 자세하게 그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좀 못 그리는 게 그림 전체상으로 볼 때 훨씬 더 자연스럽게 보이죠. 전체적으로 자연스럽게 그림이 완성이 됐습니다. 지저분한 부분은 지우개로 정리를 해주고 완성을 해줍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그림이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